4-13, A가 1, 2, 3, 4인데 A에서 A로라는 거는 A에서 A로 간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것은 X를 넣었더니 F에 들어갔다가 그 결과가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X가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. 자, 이런 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세 개를 그려서 자, 여기서 1, 2, 3, 4가 1, 2, 3, 4로 가고 다시 한번 더 가야 되죠? F에 의해서 움직입니다. 자,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되겠죠?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이거 만족하잖아. 1 넣었더니 다시 1 나오고 그렇죠?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. 이런 한계가 방법이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, 이렇게 갈 수도 있죠. 어느 두 개가 1이 2로 갔어. 그리고 2가 1로 갔어. 근데 아까 1이 2로 갔다고 했죠? 1이 2로 가고 또 2가 1로 가면 돼. 그럼 어때? 1을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1이 나왔죠? 그다음에 2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2가 나왔죠? 나머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되겠죠? 어때?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네개 중에 크로스 시킬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돼. 그죠? 네개 중에 두 개를 딱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지들이 크로스해서 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여섯 개가 나오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지? 그렇죠? 서로 두 개씩 크로스 될 때.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끝이 나겠죠. 그럼 세 번째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두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는데 똑같은 분류가 두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으로 나눠주세요. 자, 그러면 6에서 나누기 하면 3개가 나오겠습니다. 총 10개가 답이 되겠죠?